반면 남쪽으로 갈수록 들기름보다는 참기름을 많이 먹었다죠. 여기 강원도 토박이 분들은 어린 시절 참기름은 구경도 못했다나요? 들깨와의 인연이 깊어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3대가 방앗간을 하고 있답니다. 3대가 아니라 뭐 우리 아버지서부터 사문농사지 뭐. 30년 방앗간을 한 할아버지에 이어 이제는 손녀 지연 씨까지 임자를 만났답니다.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어릴 때 보고 느꼈던 게 방앗간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많아서인지 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운명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기합니다. 들깨의 영혼은 뭐니 뭐니 해도 노란 기름병 들기름이겠죠. 그러나 옛 방앗간과는 사뭇 다르네요. 깨는 볶을수록 더 고소해지는데요. 더 많이 볶을수록 기름도 더 많이 짤 수가 있다는군요. 깨도 커피 원두처럼 볶는 온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두보다도 껍질이 얇고 작아서 굉장히 1, 2도, 1, 2초 사이에도 굉장히 찰 수가 있어가지고 예민하게 작업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. 들깨에 오메가3가 그렇게 풍부하다죠?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요즘은 거의 볶지 않은 생들기름과 저온 압착한 들기름을 선호한답니다. 제가 드셔보기에는 들깨인데 이 크기나 이 안에 들어있는 수분, 맛, 향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. 하다 보니까요.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정말 예민한 아이들의 얘기가 보고 나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곳은 껍질에 수분기만 날릴 정도로 연하게 기름을 짜는데요. 그러면 질감이 산뜻하고 마치 깻잎을 베어문 듯 향이 은은하답니다. 8kg를 넣으면 우리 그 음료수병 있잖아요. 거기에 두 병 나온다고 보면 돼요. 할머니들이 방앗간에 가면 다 쭉 앉아 계시잖아요. 그게 수다를 따시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농산물이 바뀌거나 잘 가공이 되는지 확인하시느냐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. 그만큼 되게 귀한 농산물을 갖고 오신 거를 정성스럽게 제가 가공해서 사람들이 만족해서 갔을 때 너무나 기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멋있었고 저도 이렇게 부모님처럼 한번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. 지연 씨의 들깨 사랑은 이미 부모님을 넘어섰다는군요. 기름병만 봐도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요. 들기름은 단 한 방울조차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죠. 토마토 따고 있었어요? 3대가 만나면 언제나 깨를 볶는 것 같다네요. 내가 해도 말해, 애들이 또 방앗간을 하니 아마 그것도 유전인가 봐요. 우리 맛있는 걸 해주려고. 이분들은 어떤 들깨 음식을 즐겨 드시나 사뭇 궁금해집니다. 저희는 참깨는 저도 어릴 때 구경 못했고요. 거의 들깨, 들기름 위주로만 이제 반찬을 해먹었어요. 맛있게. 들깨가 들어가면 누구나 참 꾸밈없고 저렇듯 소박해지나 봅니다. 기름을 항상 이렇게 정종병에다가 담아 오시면 정말 그 음식을 할 딱 한 방울만 넣었어요. 그 한 방울 넣고 이렇게 싹 닦아서 두고 한 방울.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. 저희는 좀 넉넉히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딱 한 방울만 넣어도 되게 맛이 좋았고 진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. 지지방에다 빻아가지고 시루에다 쪄가지고 국회 가서 이제 쪄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생긴 건 난고 판대기에다가 놓고선
눌렀지. 눌러서 짰더니 다 짜지기나 해. 그 기름 짜는 날이구나. 아주 동네 여자들이 큰 대연이들이 모여서 서로 번체를 짜느라. 참 이상하죠. 들기름은 어딘가 아련한 것이 추억을 부르는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. 한 입만 더 줘. 유황성인데도 벌써 더 맛있어요. 네. 이게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더 고소함이 두 배가 나요. 없는 듯 꼭 있는 맛. 담담하고 슴슴한 그 맛이 자꾸만 생각이 난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족들이 가장 즐겨 먹는 건 들깨 순두부찌개라지요. 참기름을 내면은 훨씬 좀 뭐야 담백하다는 맛이죠. 예전엔 비싼 참기름을 대신해 먹었던 들기름. 지금은 그 그윽한 향이 좋아서 머물고만 싶답니다. 강원도는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많잖아요. 근데 야생 동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들깨예요. 그래서 절대 그 고라니나 뭐 멧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콩이나 이런 걸 다 먹는데 들깨는 안 먹어. 이파리도 하나 안 건드려. 그래가지고 밭 그 가에다가 이제 걔네 못 들어오게 들깨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할까 막 연구하다가 이제 하월가 들깨 잎도 먹고 이제 기름도 짜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. 누군가에겐 독특한 그 향이 또 누군가에겐 지혜의 음식이 됐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차갑지 않아? 안 짜요? 괜찮아요? 물러가면 들기름 먹고 좋아. 들깨를 넣으면 어떤 음식이든 들깨 맛이 나잖아요. 그래서 뭔가 항상 친숙하고 반가운 것 같아요.